Times. 이번엔 아주 이쁜 폴 리드 스미스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도 이뻤지만 네, 오늘은 정말 예쁘네요. 오늘은 이 탑의 무늬와 색상의 조합이 기가 막.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게 지금 색상이 세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면 다 예쁠 것 같긴 한데 예. 터쿠아즈 색상이 있고 블랙 골드버스트가 있고 오늘의 바이올렛이 있거든요. 이렇게 봐도 바이올렛이 진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터쿠아즈도 예쁠 것 같긴 한데 바이올렛이랑 이 퀼티드 메이플이랑 그렇구나. 너무 찰떡이네요. 그래서 아까도 멀리서 보는데 야 오늘 디자인 탑은 쟤다. 야, 얘다. 아, 딱 그런 생각이 얘. 들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 애쉬의 문양이 굉장히 잘 느껴지긴 하는데 독특한 느낌으로는 저게 가장 독특하고 예쁜 걸로 치면 이게 예.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기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군계일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커스텀 24 퀼트 모델이고요. 네. 저희가 커스텀 24는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커스텀 24인데 최근에 했었던 네, 저희가 스쿼드 하기 전에 많이 했었어요. 커스텀 24를. 그래서 스쿼드 점수로는 딱히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 2022년 10월에 했었던 모델이 이게 76점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커스텀 24 기본 모델 이거는 뭐 9.0, 8.5 그리고 지브라우드 이런 식으로 이제 탑이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브라우드도 있었고 보면은 뭐 멀티 포일이라고 그 포일 무늬 네, 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르코테 지브라우드 말고 지르코테도 있었고 그리고 뭐 로스티드 메이플, 로럴 벌, 벌 애쉬, 포플러 벌 온갖 그 나무란 나무 네, 재질들마다 다 따로 이제 모델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진짜 커스텀 24는 그 디자인과 탑에 따라서 많이도 했습니다. 네. 플로이드 로즈가 있는 거 없는 거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8.5에서 9.5 정도의 준수한 점수를 받아왔고요. 스쿼드는 이제 24 플로이드 로즈를 기준으로 해서 70점대 중반이었는데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C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성비 네. 쪽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원래도 좋았는데 요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가 되어서 지난 시간에는 거의 80점에 육박하는 맞아.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커스텀 24 과연 지난번에 24 플로이드 로즈가 받았던 76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네. 169만 8천원이고요. 네, 이게 지금 지난번에 했던 커스텀 24 플로이드 로즈하고 가격이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비교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69만 8천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cm 무게는 3.51kg 두께는 39에 43 정도 보이고요. 이게 뭐 아치라기보다는 빤빤한데 엣징이 그냥 네, 되어 있어서 요걸 까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엣지 빼고 잰 거 엣지 포함 잰 거 이렇게 네. 말씀드렸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탑은 탑 메이플의 비니어 퀼티드 메이플 이게 진짜 무늬가 너무 예쁘고 네 보라색이랑 찰떡 네. 마호가니 바디에 넥은 메이플 와이드 씬넥입니다. 네. 헤드모시는 PRS 디자인드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PRS 너트의 43mm 너비 스트링은 PRS 클래식 009 게이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는 635mm 프렛은 24 픽업이 8515S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푸시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PRS 페이텐티드 트레몰로 몰디드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좋겠다. 확실히 그 지난 시간에 CE보다 출력이나 그 어떤 깊이나 이런 것들이 한 수 위다라는 생각은 들죠. 센터 쌍홈
와, 이 좋다. 와우. 와, 좋다. 마샬이고요. 프론트. 어우 좋아. 잘 만들었네요, 기타. 자, 듀얼리스트. 사운드가 풍성합니다. 레드라. 와우, 좋다.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거 센터에다 놓고 푸시 풀에서 당겨서. 오, 좋아요. 싱글톤이 정말 매력적인다. 아이, 기타 좋네요. 마지막 관문. 야, 마샬린. 좋습니다. 이게 더 애가 화통하네. 이게 더뻥 뚫린 것 같아요. 개인이 예. 시원시원하게 예. 잘 먹네요. 좋습니다. 야. 그럼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게요? 동일한 걸로 가볼게요. 예. 마샬.
멋있네요. 좋다 이거. 네. 야, 이거 좋다. 아, 이거 국민 기타였으면 좋겠다. 온 국민이 이거 다 갖고 쳤으면 좋겠다. 아, 정말 예쁘네요. 네. 예쁘고 시원한 소리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주평 드릴게요. Violet is new black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Violet is new black. 네. 새로운 스탠다드 컬러. 네. 이게 스탠다드 같아요. 아, 좋다. 너무 예쁘다. 실제로 뒤에는 또 블랙이에요. 네. 어, 이게 뉴 블랙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뭐 이렇게 드릴게요. 흑보라. 제대로. 그렇죠. 원래 보라색 기타들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라들이 다 좋았는데 네. 네. 흑보라 드릴게요. 네, 이거 좋네요. 이게 저거 금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금장이었으면은 네. 그것도 이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보라는 이미 있으니까 네. 약간 이거는 흑금보라. 흑금보라 어. 그 정도 되겠죠. 어. 그렇습니다. 흑보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쿼드 하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이고요. 예.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0입니다. 오. 평균 80. 항목이 다 다른데 80이에요. 어, 이게 지금 편의성 디자인 쪽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 푸시풀이 기가 막힌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거기 뭐 범용성에다가 조작성에다가 이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런 기타가 진짜 완벽한 기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격대.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25, 15, 15, 15를 꽈락 없이 다 넘는데 네. 총점이 80점이 된다. 완벽한 완벽한 기타입니다. 기타입니다. 이거 완벽한 기타. 이건 뭐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타입니다. 커스텀 24 퀼트 모델 너무 좋네요. 예쁜 거 좋아하시면서 예쁜데 소리 성능 다 원하신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은총 씨랑 저랑 조금 했는데 이 무게도 약간 유저빌리티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너무 무거우면 이제 편의성이 떨어지죠. 네. 3.5 완벽하죠. 이것도 완벽합니다. 무게까지 완벽해요. 네. 그리고 뭐 전장 뒷둘레 뭐 두께 다 완벽합니다. 어느 하나 거슬리는 구석이 없어요. 예. 기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아, 정말 유저 친화적이라는 게 네. 이런 거죠. 그리고 기타 중심이 잘 맞아가지고 앞으로 쏠린다든지 뒤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네. 딱 있어요. 이거. 정말 편안합니다. 하나 유저 친화적인 네. 기타. 다음 시간에 스원페이쉬 스페셜입니다. 정말 스원페이쉬의 결을 바디에서 엄청나게 느낄 수가 있는 대단하네요. 독특한 디자인의 컨셉의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잘한다.